청정도로는 원으로 위수띠 막갑니다. 위수띠 막가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위수띠를 이거를 청정으로, 중국에서도 청정으로 옮기고, 우리나라 청정은 우리 말이죠. 이제 자체가 청정하다. 그죠? 그래서 깨끗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막가는 도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로 말 그대로 딱 직역입니다. 위수띠 막가를 청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론자를 왜 붙였냐 하면은, 이건 이제 중국 전통입니다. 그죠? 우리 북방 전통에서는 부처님의 말씀, 경이 아닌 것은 다 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부처님 말씀에 대한, 즉, 사부니까야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죠? 경이 아니라는 것, 즉, 경에 대한 주석서나 후대에 남긴 스님들의, 그죠? 저작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중국에서 론자로 붙입니다. 그렇죠. 그죠? 중국에서 부처님 말씀은 전부 경을 붙입니다. 그죠? 그럼 요새, 이야, 대승경진이 부처님 직설이 아닌데, 그건 이제 요새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뭡니까? 우리 중국에서도 다 경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로 그렇게 봅니다. 맞죠? 그죠? 대승경도 다 그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경을 붙이고,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뭡니까? 논을 붙이고, 특히 이제 선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종 조사 스님들, 큰 스님들의 어록에는 록자를 붙이죠. 그죠?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 뭐 예를 들면, 그죠? 그 록이나 또 더 후대 오면 뭐 집자, 뭐 경어집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죠? 록자 대표적인 게 중국의 임재록. 그렇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논자를 중국에서 붙여서 이해했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이나 해석이나 혹은 후대 스님들의 그 저술, 이런 거를 다 중국에서는 논자를 붙여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정도라고 안 하고 청정도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됐죠? 원어에 보면은 논자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북방 전통에서 한문 문화권에서, 그죠? 우리 한문 불교 문화권에서 우리 불교 체계를 이해할 때는 있잖아요. 경은 부처님의 말씀, 그 경에 대한 주석이나 해설이나 후대 스님들의 저작은 다 론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청정도론,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위에 저 박사 안에 제가 넣어놓은 거는 이게 해서 또 히트 쳤잖아요. 그죠? 많이 팔아먹었죠. 근데 이제 요번에는 오늘만 팔아먹고 이제 다음에 11번은 안 팔아먹습니다. 이건 이제 공식적인 제가 그죠? 멘트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어찌 될지 몰라요. 제 성질을 보니까 안 팔아먹을 리가 없죠. 지금. 그죠?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다음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합니다. 그럼 처음 듣는, 들으시는 분들은 와, 관심이 많죠. 그죠? 근데 뭐, 진짜 귀에 못이 않도록 그죠?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우리가 어떻게 그죠? 일목요연하게 청정도론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육하원칙으로 하면은 제일 낫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OW1H 육하원칙이라죠. 그죠? 그렇죠. 그죠? 자,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는가? 어디서 지었는가? 그죠? 그럼 언제 지었는가? 그럼 청정도론 뭐 무엇을 지었는가?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왜 지었는가 하는 요거를 가지고 요런 그죠 우리가 관점에서 청정도론을 살펴보면은 청정도론을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 자,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청정도론은 부따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그거 보면 부따고사에서 가로 안에 원어를 해놨죠. 그죠? 부따고사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따는 말 그대로 우리 부처님입니다. 고사는 음성, 소리라는 뜻입니다.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말로 옮기면 불음 이렇게 됩니다. 직역을 하면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법명이 뭡니까?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님들 법명에 붓다라는 우리 중국에도 그렇잖아요. 불자가 스님들 법명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한국에도 지금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있나? 예? 아, 그분은, 왜냐면, 부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따라기엔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그건 괜찮죠. 상자부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씁니다. 부처님의 음성을 가졌다는 말은, 부처님과, 그것도 동급, 아유, 부처님 제자가 동급이라 말하는데, 무조건 그래서 이름으로만 봐도 있잖아요. 아주, 뭡니까,
뭐 부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 격이 그죠? 뭐 우리 보통 그죠? 그 사람하고는 다른 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타고사 스님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이야기하면 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청정노로는 언제 지었는가? 자, 그래서 그 뭐라 해놨습니까? 인도 고전 문화의 최전성기에 해당하는 굽타 왕조 시대인 AD 425년경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인도에서 굽타 왕조는 아주 중요한데 지난번에 하도 많이 갖고 그죠? 그렇죠? 인도 왕조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 가장 인도 문화를 인도 문예 부흥의 시대에 해당되는 왕조가 굽타 왕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 굽타 왕조 시대는 우리가 인도 하면 인도 정통 철학이잖아요. 힌두 철학은 육파 철학으로 분류가 되죠. 육파 철학의 기본 숫드라가 기본 정전이 이 시대에 완비가 되고요. 불교에서도 중요한 우리 뭐 부처님 이미 그 한 천년 전에 분이니까 중요한 논서들이 이때 정착이 되고요. 자이나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나교에서도 인도에서는 지금까지 두 파가 내려오거든요. 백의파, 공의파에서 두 파가 내려오는데 이 백의파, 공의파의 기본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청정도론이나 우리 북방의 그 뭡니까? 갑자기 지금 요 치맥기가 살짝 있어갖고죠. 예, 그런 게 버금가는 자이나교에서도 중요한 논서들이 이 시대에 다 완성이 됩니다. 왜? 굽타 왕조가 인도를 통일해놓고, 그죠? 인도에 있었던 모든 종교, 모든 철학, 인도는 종교, 철학, 사상, 이게 다 똑같습니다. 종교가 철학이고, 철학이 사상이고, 종교와 철학이 구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지금도 특히, 지금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교파에다가, 예, 당신들의 기본 가르침을 확정해서 제출하시오. 요새 말하는 문교부에서 있잖아요. 굽타 왕조 문교부에서, 그 뭐 왕의 칙령이죠. 그죠? 문교부에서 몇월 며칠까지, 예? 모든 학파의 기본 교의를 확정해서 가져오시오.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왕조 시대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요새 말로 뭡니까? 뭐 교부금을 안 준다든지, 지원금을 안 준다든지, 이러면 조계종은 참 큰일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그죠? 갑자기 왜 조계종이 나오죠?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엄하게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전부 그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시대인 AD 425년경 굽타 왕조 시대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대에 우리 북방 아비달마를 대표하는 것이 아비달마 부사론이죠. 그죠? 아비달마 구사로는 뭐 서리 기운으로 따지면 한 AD 420년 경에 완성, 거의 같은 시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죠? 우리 정통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그죠? 논서도 이 시대에 완성이 되고, 북방 우리 아비달마를 대표하는 아비달마 구사론 같은 것도 이 시대에 완성이 되고, 우리 예를 들어서 뭡니까? 유식 있잖아요. 유식 20송, 30송도 다 이 시대에 완성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만큼 불교의 기본 교학 체계가 예, 이 시대에 예, 심도 깊게 예, 그 논의되어서 완성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 문예 부흥에 해당되는 인도 고전 문화의 그죠? 최전성기에 해당되던 굽타 왕조 즉 서리 기운으로 따지면은 AD 425년 경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어디서 자, 이건 어디서 했습니까? 불교의 적통인 스리랑카 상자부 불교의 근본 사찰인 마하위하라에서 여기 마하는 크다는 말이죠. 위하라는 뭐 성운인데 요새로 하면 뭐 사찰 절사찰 옮기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사라고 그 중국에서는 그 번역을 했었습니다. 자,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불교는 여러 교파로 그죠 2600년 동안 전성이 되어서 지금 그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사실 저녁반에는 안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낮반에 오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갖고요. 자꾸 제가 지금 막 지금 오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그죠? 세계 모든 불교 학자들이 크게 8개 흐름으로 지금까지 전성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뭡니까? 당연히 초기 불교, 부처님 원음, 초기 불교, 그 다음에 아비달마, 그 다음에 반야중간,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 됐죠? 요 8가지 흐름으로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평천장 교수님 같은 분, 또 뭐 서양의 학자들도 불교 2600년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 됐죠? 그죠? 그래서 요 8개 흐름
흐름 가운데서 즉 통을 자부하는 데가 바로 상좌부 아비다입니다. 상좌라는 자체가 뭡니까? 종속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테라바다 불교라죠. 그죠? 테라바다 불교는 테라라는 말은 우리 큰 스님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직계 제자들로부터 바로 전승되어 온 우리 불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종손 집안. 아, 종손하면 골치 아프죠. 종손 집에는 시집도 안 가나 그러대요. 남자들이 장가 가려면 종손이라는 거 숨긴다 합니다. 저는 뭐 올해는 안 됐지만 그래도 저 7대 종손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헛소리 또 다 나오네요. 그만 딱 이라고 그죠? 예. 그래갖고 여기까지는 또 말을 한마디 해놓으면 주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에 안 나와, 저녁반에는 안 나왔어요,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예.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나갔고, 예, 쫓기 나갈 뻔 하다가, 예, 그래갖고 우리 애가집이 심리 떨어졌어요. 우리 외할머니하고 우리 덕암 살았고, 우리 그 고향 뒤산에 그 오래된 절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저는 그냥 뭐 가끔 절에 가서 좀 빌어갖고 난 줄 알았더니 100일 기도를 했답니다. 제가 이제 그 뒤에 있잖아요. 정확하게 고향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100일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7대 종손을 이제 낳았는데, 예, 이제 절에 들어온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막, 포기도 빨리 했다 그럽니다. 예,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나나니까, 아, 저기, 막, 그냥, 절로 들어가는 갑다. 에이, 뭐, 이래갖고, 욕은 좀 했겠죠, 그죠? 그, 뭐, 직계야, 그 욕을 했겠습니까만은, 우리, 그죠? 그 친척들이, 그죠? 그죠? 뭐, 욕을 좀 하셨을 겁니다. 뭐, 고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뭐 하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런데. 근데, 야, 종손하다가 나왔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좌부 불교 하면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종손, 이 말입니다. 그죠? 종손 집안은 깐깐하고 법도 따지고, 그죠? 우리 전통이 쭉 있다. 야, 상좌부 불교가 그런 불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좀, 불교적통을 자부하는 이 상좌부 불교는 스리랑카로 전승이 되어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왜? 인도 대륙은, 그죠? 인도 대륙은 그때만 해도 우리 그죠? 그 문화의 전성기라 하는 말은 뭡니까? 서로 섞이는 게 아주 많았겠죠. 사상적으로도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섞이고 이랬는데 스리랑카는 같은 인도였지만은 좀 옆에 떨어져가 있었기 때문에 전통 고수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좌부 불교의 본산이 바로 마하위하라 대사입니다. 자, 거기서 지어졌다는 건 말은 뭡니까? 이거는 부따고사 스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부따고사 스님이 머리가 이제 샤프해가고 뛰어나서 자기 멋대로 있잖아요. 멋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자기의 어떤 그거로 정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종손 집안에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가문, 법도, 그죠? 그 사상을 그대로 예, 일목요연하게 계승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죠. 예, 그래서 우리 북방에도 원효 스님 일대기에도 대승 기신론 지을 때도 뭐 그렇다는 말이 있고요. 이것도 뭡니까? 그래서 청정도론을 다 완성을 해갖고죠. 이제 큰 스님들 앞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큰 스님들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죠. 맞다. 우리 상좌부 불교의 정식 교리와 똑같다. 이렇게 해야 이제 유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그걸 하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뭡니까? 천상의 신이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 전날 있잖아요. 예, 이거를 싹 감춰버렸다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북방에도 그런 전설이 많이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싹 감춰버렸대요. 근데 내일이면 발표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아니다. 그걸 가면서 그랬다든가, 그 전날 감춰다든가. 어쨌든 그죠? 그거 가서 쫙 읊었는데, 그죠? 쫙 읊어가 큰 스님들이 그죠? 옳다. 그죠? 그 상좌부 불교 정설이다. 딱 이래 했는데, 그 이제 신이 있잖아요. 그 책을 탁 이렇게 또 내놨대요. 내놓고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같았겠어요? 달랐겠어요? 한마디라도 달랐겠어요? 안 달랐겠어요? 한마디도 안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래 중요한 책에는 그런 전설이 다 붙잖아요. 뭐 청정도론에도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따고사라는 뛰어난 개인 스님의 저작이 아니다.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다. 상좌부 불교에서 그죠 상좌부를 대표하는 큰 스님들이 전부 인정해서 우리 말로 공문서 도장을 그죠 이거는 정설이 다 꽝 찍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그 가르침이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어디서 불교적통을 자부하는 예, 상좌부 불교의 예, 본고장이 본사인 마하위하라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대사에서 그죠? 그다음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청정도론은 말 그대로 청정도입니다. 그럼 뭡니까? 청정도론 그죠? 우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청정한 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부따고사 스님이 쭉 설명을 보면은 청정의 도는 길이죠.
청정에 이르는 길입니다. 왜? 청정은 이건 하나의 명사로 봐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요. 부타고사 스님이 청정도론 안에서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뜻한다. 됐죠? 열반은 불교의 궁극적 행복이고 불교의 목적이죠. 그죠?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반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열반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도를 닦아서 실현합니다. 됐죠? 열반을 실현하는 그 도입니다. 자, 한국에서 열반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제가 요 지난번에 요 이야기하다 또 시간 나갔잖아요. 열반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한국에서 열반은 문득 실현합니다. 도가 없습니다. 도가 있으면 한국에서는 이걸 갖고 잘못했다 그래요. 막 미치고 펄쩍 뛰어. 제가 초기 불교를 그죠? 제가 택하지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화두 때문에 출가했습니다. 그걸 안 보이죠? 그죠? 아, 정말입니다. 화두가 들려서 출가했습니다. 안 그러면 21살, 22살 때, 그 28층출에 새파랗게 좀 대학교 2, 3학년 때 제가 말로구철이 들어오겠어요. 아닙니까? 그래요. 화두가 들릴 뿐인 세상에 못 살겠습니다. 그래 들어왔어요. 그래갖고죠. 그럼 화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들어오고, 또 이야기 길어집니다. 그래서 화두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저 가나선을 딱 두 단어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저도 굉장한 이제 자랑은 이제 다음부터 천천히 하고죠. 첫날부터 자랑하면 안 되는데요. 예, 두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화두는 어떻게 됩니까? 딱 이야기, 무대뽀로 됩니다. 무대뽀는 경상도 말이죠. 그죠? 그 무대뽀를 표준말로 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무작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무가내, 막무가내. 막무가내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대뽀는 무대뽀입니다. 화두는 어떻게 됩냐? 무대뽀로 됩니다. 그럼 무대뽀로 된다는 말이 뭡니까? 화두를 둬서 은산철벽이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대뽀로 화두는 있잖아요. 딱, 무대뽀로 딱 화두를 듭니다. 길이 없어요. 오히려 길을 찾으면 그거는 도가 아닙니다. 예? 도가도 비상도 뭐 그래서 하잖아요. 뭐 북방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죠? 무대뽀로 듭니다. 무대뽀로 화두를 듣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문득 깨닫는다.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정리한 게 정확합니다. 물어보지. 한국 가나선 하는 스님들은 이 중요한 이 두 도리도 모릅니다, 지금. 모르고 무대뽀로 앉아있어요. 저는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 이야기 자꾸 길어지네, 그죠? 예. 그럼 역사적으로 무대뽀로 해서 깨달은 사람이 누구 있느냐? 딱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한 분 인정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 그죠? 그 이후는 무대뽀, 그때까지, 그죠? 인류가 수백억 명은 태어났다가 죽겠지요. 그죠? 수백억 명 태어났다 죽는데 한 사람 보고, 뭐를, 그걸 최상승이라 해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보편적인 길을 만들어야죠. 청정도로는 바로 우리 그 깨달음, 열반에 이르는 보편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요. 아, 나는 그 보편적인 길 중요하지 않다. 알아서 하십시오. 예? 우물은 누가 팝니까? 우물은 누가 팝니까? 아,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 이건 점잖은 말이고.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 예? 경상도 말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답답한 놈이 우물 팝니다. 아직까지 안 답답한 사람은 청정도는 보지 마십시오. 아, 저도 배짱입니다. 보지 마십시오. 말로 봅니까, 이거, 지겹게. 그런데 답답한 사람은, 그죠? 내가 이제 해탈 열반이라는 부처님이 제시하신 이 궁극적 행복에 내가 도달해봐야 되겠는데. 내가 길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청정도론을 보십시오. 청정도론이라는 제목이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됐죠? 여기서 청정은 열반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길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동의 안 하는 표정을 짓는 몇 분들이 있어요. 예. 두 부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이미 깨달았거나, 안 그러면 아직 답답하지 않거나, 예, 그 두 부류 중에 하나를 생각합니다. 답답한 분들은 청정도론 정독을 하십시오. 저는 있잖아요. 특히 청정도론 우리 대림 선생님이 번역하신 거지만은 이 편집하고 이거 한 거요. 이 편집 다 누가 한 줄 압니까? 네,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저 거래 출판사라고 그때 지금도 있겠지만은요. 그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편집 잘하기로 그분한테 감탄사를 와 이거 누가 했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뭐로 했냐 그래서 아리한 걸로 했다 그랬어요. 우리 보통 맥킨토시라거든요. 편집은 아리한 걸로 갖고 이런 정교한 편집을 했다는 거죠.
믿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어요. 어쨌든 그래 하면서 그때도 이제 많은 공부를 했지만은 저는 요번 그저 청년도는 지금 네 번째잖아요. 제가 좋으니까 와서 떠들겠죠. 신이 나니까 막 떠들 거 아닙니까? 왜? 저는 이 같이 저는 공부 안 하고 와서 떠든 줄 압니까? 아, 그러십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산 것만 해도 이 보십시오. 지금 막 줄 거 가면서 지금 공부 다 했어요. 이상해. 그래서 있잖아요. 왜? 그래서 그죠? 보면 볼수록 정말로 감탄사가 우러나오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십몇 년 이렇게 지났으니까 좀 생각도 더 원숙해지고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죠? 자료도 더 많이 쌓이고 그래 됐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면 볼수록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이 청정도로는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목 자체가 열반에 이르는 길, 청정이라는 불교의 궁극적 목적, 아, 그 열반 그거 실현해서 마냐. 이 세상에서 담을 쪽쪽 빨아먹고, 예? 그래 잘 살면 되지. 아, 열반은, 어? 저, 알파고나 하락을 하고, 예? 에이, 나는 모르겠어, 그냥. 아니, 이세돌이 그 미친놈이 뭐, 그 봐도 또, 확, 이라고. 그 말로 하느냐고, 예? 그렇잖아요, 그죠? 어, 그래 하는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여기 오셨다는 것은, 저거, 궁극적인 행복, 그죠? 우리 삶의 이상을, 가치를, 이제 우리, 그죠? 눈기, 코, 혀, 몸으로 들어오는 이 짜릿짜릿한 것에만, 그죠? 우리, 그죠? 가치 부여를 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맞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만일에, 그죠?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이제, 뭔가를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해본 사람, 분들은, 그죠? 불교의 궁극적 목적으로 부처님 제시해 주신 그 경지는 열반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그죠? 그 사유를 해보시길 바라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열반에 어떻게 도달하느냐? 그 길이 뭐냐? 그죠? 요거를 청정도로는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 자꾸 길어집니다. 그죠? 아, 그래서 무엇을? 자, 청정에 이르는 길로 해석되는 바로 이 청정도론을, 청정에 이르는 길은 요 밑에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자, 열반에 이르는 길. 그죠? 그러면 이제 열반에 이르는 길이면 청정도로 안 하고 열반도로 하면 되겠죠? 열반도론. 그죠? 근데 왜 청정도론을 했냐? 그 밑에 다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죠? 그러면 그죠? 이 길을, 열반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어떻게? How? 그죠? 요 정도 영어는 저도 압니다. 그죠? 어떻게 열반에 이른 길을 제시했냐? 우리 불교는 있잖아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사실 다 초점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경과 아비담마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경으로도 전승이 되어 오고 아비담마로도 전승이 되어 옵니다. 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어떻게입니다. 그렇죠? 자,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열반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 우리 불교는 깨달음을 종교하죠. 그죠? 깨달음과 열반은 같은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깨달음이 뭐냐? 불교에서 깨달음이 뭡니까? 몰라, 문득 깨달은다 하더만, 뭐, 문득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깨달음은 불교에서, 우리 상식적으로 뭐를 깨달았겠어요? 우리 세상에서 표현되는 가장 상식적으로 무엇을 깨달았다면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무엇을 깨달았다면 제일 좋겠어요? 1.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 돈. 2. 명예. 3. 아이돌. 왜 갑자기 아이돌 나왔지? 4. 진리. 제 보기를 이렇게 드렸는데도 못 알아차리는 분들은 조금 진짜 거시기 합니다. 좀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를 깨달았다면 돈을 깨달았겠어요? 아니죠. 그죠? 진리를 깨달았겠죠. 그 진리를 깨달았다. 맞습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님 뭐를 깨달으셨냐? 진리를 깨달았다고 표현합니다. 어머야, 불교에서 나 어디를 봐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를 불교에서는 뭡니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아직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한자 용어로 사승제라 그러죠. 그죠? 진리, 제자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그 진리를 불교에서는 네 가지로 설명할 할 뿐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진리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합니다. 그래서 사승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 거룩한 진리. 됐죠? 영어로도 뭡니까? 그죠?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그죠? 예. 노블 트루스 이라 합니다. 그죠? 포 노블 트루스 이라 합니다. 아, 한국 사람들은 제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가 엄청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가서 한 2년 살아봤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제가 어떤 영어를 해도 그죠? 다 알아듣고요. 막 격찬을 합니다. 너무나 그죠? 아주 그죠? 뛰어난 언어를 선택한다고. 그죠? 그죠? 아주 그죠? 그죠? 천박하게죠. 일반 그죠? 천박한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아니고 그 언어가 있잖아요. 어휘력이 아주 그죠? 고급 어휘를 쓴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교 용어니까 고급 용어겠죠. 그죠? 예. 미국 가서 그건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놀랬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하도 전에 많이 팔아먹어갖고, 그죠? 아, 지금 지겨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마합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그 진리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우리, 그죠? 한자로 하면 고집 멸도입니다. 그죠?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인, 이 세 번째가 열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 할 때도 핵심 내용은 열반입니다. 됐죠? 어떻게 열반을 실현하냐? 그게 도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성제의 핵심도 열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이나 열반을 실현했다는 말이나 결국은 뭡니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깨달았다는 표현보다도 그죠? 부처님께서 열반의 실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열반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불교의 목적은 물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인데 이걸 그죠?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 하나로 맞춰서 하자면은 그거는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럼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당연히 도를 통해서 실현합니다. 이 도를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서부터 그죠? 뭡니까? 그죠? 불교에서 하는 이 수행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계정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우리 계정의 사막이라 그럽니다. 그죠? 계율, 그죠? 삼매, 그 다음에 뭡니까? 통찰지. 저는 한글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죠? 계정해를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자, 열반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계정의 사막을 7층정의 방법론으로 이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청정도론의 주 내용은 바로 그죠? 이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어떻게 열반을 실현하느냐? 열반은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도 했고, 지난번에도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은, 만일에 계정의 사막을 담고 있는 책이라면, 이 책 이름이 뭐라 해야 됩니까? 청정도론이 아니고, 사막도론. 이름도 훨씬 좋죠? 유행가 가사하고도 비슷하고, 그죠? 그렇죠? 사막도. 그건 사막도인가 뭐 사막도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사막도론이라면 훨씬 머리 잘 도는데 왜 청정도론이라 했겠어요? 자, 우리 상자부 불교의 특징을 딱 드러내는 용어로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계정의 사막을 아까 말씀드린 칠청정의 체계로 설명하는 그 구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책 이름도 청정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떻게 해다가 계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이랬습니다. 칠청정은 맨 뒤 팔쪽에 보면은 그 도표로 해서 예, 그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볼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칠청정 가운데 이왕 말 나온 김에 그죠? 제일 뒤에 팔쪽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면 칠청정 쭉 해놨죠. 그죠? 그 개청정부터 해서 7가지 왼쪽에 적어놨죠. 그죠? 도표에. 그죠? 그럼 이 가운데 처음에 개청정은 우리 사막으로 보면 계학에 해당되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마음청정, 심청정은 사막으로 보면은 정학에 해당됩니다. 우리 초기 불교 수행의 관점에서 마음은 항상 삼매 정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청정은 정학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오청정이 좀 제가 요번에 배울 게 오청정이라 그랬죠. 다섯 가지 청정. 나머지 다섯 가지 청정은 계정의 사막 가운데 전부 해학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을 더 세분해서 설명하면은 칠청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사막과 칠청정 체계는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 해학을 우리 반야 통찰지를 다시 더 세분해서 다섯 가지 청정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칠청정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칠청정은 100% 동일합니다. 됐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사막 가운데 해학, 마지막인 해학을 다섯 가지 청정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다른 불교 전통에서는 이 칠청정 체계로 사막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청정 체계는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계정의 사막 체계입니다. 그러면 칠청정은
부따고사 스님이나 후대 상자부 스님들이 지낸 가르침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맞지만 니까야 역마차 교대경이라고 맞지만 니까 24번째 경입니다. 이 경에서 이미 부처님의 직계 제자인, 우리 상수 제자인 사리부따 존자하고 또 한 스님은 누군가 갑자기, 왜냐면 이건 지금 제가 애드리브 하는 거거든요. 여기 제가 생각을 안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본지 풍경에 대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완전 지금 이제 문제가, 이런 말은 안 해야 되거든요. 안 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서 떠들다 보면 이제 이 본지 풍경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상수 제자인 굉장히 뛰어난 두 스님의 대화에서 7층정 체계가 이미 심도 깊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7층정 체계는 상자부 불교에서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도론이나, 그죠? 그렇게 해탈, 사막도론이나 열반도론 이렇게 안 하고 청정도론이라 했습니다. 왜? 이 7층정 체계가 상자부 불교를 그 특징 짓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자, 청정도론 왜 지었습니까? 부따고사 스님이 지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예? 저 강목 스님은, 강목이는 일한 게 또 싫어하더라고요. 예? 듣기 싫대요. 저는 강목이는 일하면 제일 편하고 좋겠는데. 그래서 막 스스로 강목 스님은 일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자, 강목 스님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청정도론을 4년에 걸쳐서 죽으라고 떠들고 있습니까? 1. 지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요거는 많은 부분 공감하시죠? 근데 부따고사 스님은 그렇지 않겠죠, 그죠? 부따고사 스님이 청정도론을 왜 지었습니까? 목적이 있겠죠? 청정도론 목적이 없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청정으로 일컬어지는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맞죠? 예, 그래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정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청정도론, 그죠? 의 중요성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와, 요거 설명하는데 45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좀 빠르죠? 첫 번에서, 그죠? 그래도 어쨌든 책 한번 뗐습니다. 그렇죠? 이제 책 한번 뗐고, 예.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합니까? 이제 반복학습입니다. 그죠? 그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이제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1. 청정도론은 주석서이다. 에이씨, 아는 소리를 왜 하느냐? 아는 소리를 왜 하느냐가 아니고, 그죠? 이 우리 그죠? 관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청정도론은 주석서입니다. 부따고사 스님이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고, 부따고사 스님이 부처님의 직설에 대한, 그죠? 후대, 그 부따고사 스님 이전에 부처님 반열반 하시고, 그죠? 그건 한 900년, 1000년 동안 전해 내려오던 옛날 큰 스님들의 견해, 전통적인 견해를, 그죠? 가지고 사부니까야 부처님 말씀을 설명해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정도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게 청정도론은 주석서 문헌입니다. 그죠? 우리가 상자부 불교는 특히 이 그죠? 문헌 이게 계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죠? 상자부 불교 전통, 적어도 상자부 불교 전통에서는 후대 전통을 후대에 있었던 것을 앞에 끼워 넣는 그런 무모한, 예,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자부 불교를 접하면서, 예, 그 내린 제 남대로 결론입니다. 그런 무리수는 절대로 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 딱 나오면 있잖아요. 어떤 계통에 속하는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됐죠, 그죠? 아, 무조건 있잖아요. 뭐 후대에 만들어 놓고 부처님 직설이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또 이제 더 나가면 또 그죠? 또 대승불교로 또 쭉 까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하고 줄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청정도론은 주석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청정도론은 기본적으로 주석서라는 점이다. 그것도 경장인 사부니까에 대한 주석서. 여기 줄 끊어놓고 한번 그 사부. 그래서 청정도론은 부처님 말씀 경장, 즉 사부니까야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부따고사 스님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은 사부니까야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자, 여기 사부니까야는 뭡니까? 말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자, 우리 부처님 제자들을 우리 초기에서부터 뭐합니까? 성문성이라고 중국에 번역했죠. 성문. 그죠? 사와거라에서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새 있잖아요. 성문성이란 말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들은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지가 그죠?
우리 속된 말하면 통밥 굴리 갖고 있잖아요. 야, 한국 불교는 대부분이 통밥 불교입니다. 아, 이것도 좀, 좀 이상. 아니,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제가 하도 이제 제 같은 사람이 좀 쭉 까대니까 우리 후배 스님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스님들이 기본을 하면 뭡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부처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 당연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성문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들은 대로 기억,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은 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그 경지를 체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성문성들입니다. 성문성들의 가장 큰 역할은 뭔가 하면은, 그죠?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뭡니까? 후대로 바르게 전승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불교는 이제 부처님 말씀은 이제 BC 1세기까지 근 500년 동안 문자로 전승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문자라고 구전으로 전승된 거,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막 또 한국에서 이제 일부 이제 몰지각한, 저는 몰지각한이라 표현합니다. 정말로 몰지각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구전이 아닙니다. 한반대로 이야기하면 구전이 아니고 그걸 우리는 합송이라 합니다. 상기띠라 그러거든요. 함께 전승용제,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시골, 저 어떤 할아버지, 80분, 그죠? 우리 입성리 할아버지, 그죠?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어려서, 뭐, 마누라 읽고, 어쩌고, 새끼는, 자식 새끼는 키워놨다면 나를 안 보도록, 아이고, 내 팔자야, 한심한 내 팔자야. 이런 걸 우리 녹취해서 뭐 발표를 하면 그걸 구전이라 그러죠. 그럼 부처님 말씀이 그래 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 사람이 하면은 딴 게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합송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딴 게 못 들어가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 가수, 딴 건 모르겠고, 그죠? 오늘 또 이미자 동백아가씨 한 번 안 오면 안 되지, 그죠? 저는 누가 이미자 동백아가씨 부르면 음정, 박자, 가사 틀린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왜?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노래라는 걸 한 번 확정되면, 그죠? 정확하게 거기 됩니다. 그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직계자들이 이렇게 좀 합송을 해서 함께 불러서 음정, 박자, 그죠? 리듬, 뭐, 가사 정확하게 해서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못 들어갑니다. 이게 불교뿐만 아니고 인도 전통입니다. 인도 베다들이 다 이렇게 해서 몇천 년 동안 전승되어 왔습니다. 인도에서는 문자를 가장 혐오합니다. 왜? 문자야말로 마음대로 끼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원처럼 우리가 똑같은 반야신경 하나 판서하면은 백 사람이 적으면 뭡니까? 백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빼먹기도 하고 잡아넣기도 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죠? 운율을 맞춰가지고 그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한 사람 그걸 하면 뭡니까? 그대로 틀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전승되어 온 겁니다. 또 이 이야기 하면 또 시간이 자꾸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합송을 통해서, 그죠? 단 한마디도 오차가 없이 전승되어 온 것이 부처님 원음입니다. 그거를 전부 자부합니다. 그죠?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성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부 니까야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특히 우리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시고 나서 부처님이 직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부처님이 반열반 하셨다고 설파할 겨를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정전을 있잖아요. 정전을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뭡니까? 이제 노래로 이미 다 많은 부분 확정되어 있었겠지만, 그죠? 그거를 확정해서 그 뭔가 수지를 해야 되는 그 입장이잖아요. 그죠? 우리 보면 우리 수지한다 그러죠. 그죠? 수지한다는 것은 들은 대로 달아나거든요. 들은 대로 가슴에 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외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이제 그런 기본 의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좀 그래 합니다. 그러면 연구를만 했겠죠. 이 많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승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크게 네 가지 무리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긴 길의 가르침은 디가니까야라고 정리를 하고, 중간 길의 가르침은 마찌마니까야라고 정리를 하고, 그죠? 주제별로 모은 것은 상우따니까야라고 정리를 하고, 그죠? 숫자별로 모은 것은 앙구따르니까야라고 대표적으로 사부니까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니까야는 뭡니까? 영어로 더 정확하면 콜렉션입니다. 콜렉션. 콜렉션에 제가 주 많이 팔아먹은 게 뭡니까? 김숙자 콜렉션. 청담동 사거리 가면 김숙자 콜렉션 있어요. 가보세요. 제가 지인의 말입니다. 이거는. 이건 지인의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알죠? 그럼 김숙자 콜렉션. 콜렉션이 아무거나 잡동산이 그냥 왕창 모아는 그게 콜렉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김숙자 컬렉션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여자 옷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제 하다 실수를 했어요. 팬티라는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막. 저도 해놓고 막 당황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본지 풍광이 그러니까 좀 그런지 60입니다. 막 그런 이야기 해도 괜찮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이쁜 브라우스는 브라우스끼리 쫙 모아놓고. 맞죠?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판탈롱도 있나? 우리 때는 판탈롱이. 아니, 저는 정말 모릅니다. 출가해갖고 저걸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판탈롱은 판탈롱끼리 알록달록한 거 뭐 이런 거 쫙 모아놓고. 또 여기는 가면은 그 많은 게 없어요. 아마 팬티를 캡읍시다. 예? 팬티는 팬티끼리 모아놓고. 뭐 하나 더 비유가 있어야 되는데. 치마는 치마끼리 모아놓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모아놓은 거를 컬렉션을 그러죠. 안 그러고 잡동사니로 확 넣으면 그건 컬렉션을 안 하죠. 영어로도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죠? 니까야는 컬렉션입니다. D가 니까야는 롱 컬렉션입니다. 이 말이 있는 거 모르는데, 그죠? 긴, 부처님 말씀 중에 긴 판탈롱만 모아놓은 거. 됐죠? 그죠? 맞지만 니까야는 미들 컬렉션입니다. 됐죠? 그죠? 중간 길이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거고, 하나는 상대니까는 주제별로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그죠? 온척, 예건제, 뭐, 37보름포 이런 거죠? 56가지 주제를 해서 56가지로 또 세분해서 모아놓은 거고, 그 다음 나머지 안구 따르니까는 숫자별로 있잖아요. 하나부터 11개까지 가르침이 들어있는, 그죠? 가르침 담고 있는 그 숫자별로 모아놓은 거고, 요렇게, 그죠? 4분 니까야로 정리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청정노론은 뭡니까? 이 4분 니까야에 대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죠? 사부니까에 대한 주석서 해놨죠? 여기다, 그죠? 사부니까에 대한 종합적인, 요렇게 한번 넣어주십시오. 종합적인 주석서. 종합적인 주석서입니다. 사부니까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사부니까에를 예를 들어, 이렇다 합시다.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디가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상유따 니까야, 안구따르 니까야, 이렇게 합시다. 그죠? 그러면 우리 사부니까 우리 초기 불전 연구에 다 번역해 놨어. 그죠? 쟤보다 더 많이 본 분들이 부지 기습자 뭐 물으면 저는 무조건 모른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 보면은 부처님이야말로 반복학습이 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각각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하신 것을 모아놔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람한테는 다른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다른 말, 이 사람한테는 네가 최고, 저 사람한테는 네가 최고다. 에? 저놈은 니보다 떨어진다고 이쪽 이 사람한테 야, 저놈은 니보다 더 못해. 둘이 사무치고 부처님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기본 가르침도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거의 대부분이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석을 달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고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같은 말씀은 또 그만큼 또 중요하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게 핵심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석을 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는 것마다 달라면 주석가들이 미치고 펄쩍 뛰겠죠. 주석가들은 이거 서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글자로 갖고 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선이 뭡니까? 청정도론이라는 것을, 그죠? 먼저 구상을 해서, 다 구상을 해서 한 겁니다. 그죠? 청정도론이라는 것을 구상을 해가지고, 이 청정도론에, 그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했잖아요.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계정해. 맞죠? 그 계정의 가운데서도 우리 또 교학적인 것은 온척, 예건, 재언, 37, 보리분법 등등 있잖아요. 윗바사남 이런 거는 뭡니까? 여기서 23장으로 나누어서 쫙 설명을 해놓고, 자, 이거를 설명하다가,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오원에 대한 게 쫙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청정도론을 보라. 됐죠? 그죠? 12처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핵심적인 건 청정도론에서 다 이제 미리 설명을 해놨어요. 청정도론을. 요새 논문 쓰는 거랑 똑같죠? 요새 논문 쓰는 데 그걸 하잖아. 그죠? 예. 졸저, 초기 불교 예를 참조할 것. 졸저에 함께 또 누가 대기 듣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논문 쓰는 데 방법입니다. 자기 거 인용할 때는 항상 졸저라고 앞에 붙입니다. 졸저. 그죠? 이름 참 좋아요. 그죠? 그래서 졸저 청정도론을 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죠? 공통되는 가르침, 중요한 가르침은 청정도론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론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청정도론은 사부 니까야의 가르침 가운데, 그죠? 불교 부처님 원음 가운데 핵심이 되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모아서 그죠? 종합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사부 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청정도론이 불교의 기본, 그 다음에 불교의 기본 주제인
개정회를 설명하면서 아비담마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청정도로는 아비담마의 주석서가 아닌 경장의 주석서라는 기본 성격을 분명히 막 이거는 몰라야 됩니다. 또 하면 또 설명 길어진다. 그죠? 그래서 경장은 우리 그죠? 5분 니까야지만 특히 청정도로는 4분 니까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분 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장의 주석서들은 청정도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경장의 주석서들 해놨죠? 이 경장의 주석서들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디가니까야, 마지막니까야, 상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들도 전부 부따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따고사 스님이 완성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그 밑에 따옴표 안에 지금 인용을 해놨죠? 그 맨 뒤에 가면은 인용해서 맨 뒤에 가면 DAMASAAA 이상한 문자가 있죠. 여기서 D는 D가 니까야의 줄임말입니다. A는 아타카타 주석서. 그래서 DA는 뭡니까? D가 니까야 주석서. 요 말입니다. 그죠? 이걸 약으로 표시한 겁니다. MA는 뭐겠어요? 맞지마 니까야 주석서. SA는 뭡니까? 상유따 니까야 주석서. AA는 뭐겠어요? 안구따라 니까야 주석서. 그래서 요 부따고사 스님이 이 네 중요한 주석서를 다 그죠 지었는데 이 주석서 서문에서 그죠 똑같이 모든 이 네 가지 주석서 서문에서 이 말을 다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그죠 모든 초월지들과 통찰지들의 정의를 내리는 것과 무더기 요소 감각장소 기능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여러 조건 이란 뭡니까? 이거 온체계건 재현이죠. 그죠? 온체계건 재현은 또 제가 또 수없이 떠들겠죠, 그죠? 예, 우리 불교 기본 교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학책이고요. 극히 청정하고 능숙한 방법과 경전을 벗어나지 않는 도와 유바사나 수행. 이거는 수행의 주제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크게 나누면 교학과 수행으로 나눠지겠죠? 그죠?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입니다. 예? 어머니, 나는 모르는데 그런 분은 물어봐야 됩니까? 졸쩌? 예. 초기 불교 이해를 보시면 됩니다. 그 초기 불교 이해는 교학과 수행으로 아시죠? 그죠? 교학과 수행으로 큰 챕터를 나눠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에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교학과 수행입니다. 부따고사 스님도 여기서 지금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죠? 교학과 수행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청정도론, 즉 졸저 청정도론에서 아주 청정하게 설명되었다. 그런 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거기서 설한 것은 다시 여기서 고찰하자. 여기란 뭡니까? 디가니까의 주석서, 마찌마니까의 주석서, 상따니까의 주석서, 안구따니까의 주석서라는 이 주석서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죠? 청정도론에서 이미 그죠? 교학과 수행에서 그죠? 중요한 거 개정의 사막으로 나눠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 나머지 주석서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졸저 청정도론을 참조하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디가니까를 청정도론을 참조하라. 이렇게, 그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그죠? 해보니까 수백 군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설명은 청정도론을 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결론입니다. 청정도론은 네 가지 전승된 가르침. 이게 뭡니까? 사부 니까야입니다. 근데 전승된 가르침은 원어로 보면 아가마거든요. 사, 아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우리 부처님 원음은 북방으로 전승된 것을 뭐라 그럽니까? 니까야라 안 하고 아함이라 하죠. 사 아함이라 하죠. 장 아함, 중 아함, 잡 아함, 정이람 이라죠. 근데 똑같은 이름을 우리 상자부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 장 아함은 디가 니까야와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지금 그려놨잖아요. 그죠? 예.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부따고사 스님은 니까야와 아함을 같은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있잖아요. 전승되어 오는 거 보면은 우리 저 니까야도 네 가지고 아함도 네 가지요. 그죠? 디가 니까야. 그죠? 롱 컬렉션. 이건 뭡니까? 장 아함. 그 길장자로 썼잖아요. 됐죠? 그죠? 중 아함은 뭡니까? 맞지만 니까야. 맞지만 니까는 중간이니까 그대로 중으로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주제별로 모은 것은 잡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썼습니다. 그다음 뭡니까? 정일 암이라지요.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로. 체계가 똑같습니다. 그럼 후대 학자들이 조사해 보면은 경까지 60% 정도는 경까지도 똑같습니다. 경 제목까지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80% 정도는 내용까지도 똑같습니다. 엄마야, 20%가 다르네. 죄송합니다. 다를 거 거의 없습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 똑같은 가치 체계입니다. 자, 편집하는 이런 게죠.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죠?
부처님 원음이기 때문에 우리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북방에서도 근데 아함은 지금 한역 경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승하는데 왜 소승소승해서 하면서 고스란히 번역해서 우리 대장경 나오면 제일 앞에 안부 들어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옛날부터 부처님 원음으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2600년 지난 이 시대까지 고스란히 전승되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제는 두 개를 비교해보니 뭡니까? 내용까지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적입니다.